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태성의 팩트체크 아나운서 하태성입니다. 혹시 인문캠퍼스 본관 3층에 위치한 도서관 휴게실을 아시나요? 아마 혼밥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장소를 가보셨을 텐데요. 3월 말쯤에 시작한 도서관 휴게실 공사는 지속되는 소음, 날리는 가로등으로 학우분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끼치고 있습니다. 정작 이용하는 사람은 모른 채 진행된 도서관 휴게실 공사. 갑작스럽게 공사가 진행된 이유는 무엇일지 그 내막을 하태성의 팩트체크에서 조사해봤습니다. 인터뷰 영상 보고 오시죠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거기 기획예산팀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네, 명지대학교 방송국에서 연락드렸는데요. 네네. 네,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. 본관 3층 복도에 지금 공사 같은 거 하고 있던데 네네. 무슨 공사인지 알 수 있을까요? 본관 3층 복도 쪽에서요? 아, 그게 지금 ICT융합대학 쪽에 실습실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아, 그러면 네네. 도서관 휴게실에서 ICT 실습실로 바뀐 게 학생들의 요구사항이었나요? 아니면은 학교 측의 자체 결정이었나요? 일단 ICT융합대학에서 요구가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그 지금 원래 3층의 도서관이 그때 저희가 없어졌지 않습니까? 있던 게. 네, 그죠. 도서관이 없어지면서 없어지지 않았던 이제 그 공간이 뭐 그렇게 뭐 전화해서 쓰게 됐던 거죠. 아, 그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이 이제 3년 전에 없어진 걸로 네. 알고 있는데 도서관 휴게실은 특별히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. 아니요, 그때 당시에 뭐 남겨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. 그 공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특별히 이제 그때 뭐 이렇게 사용 어떤 용도나 네. 어떤 변경이 없이 뭐 그대로 일단 뭐 놔뒀던 네. 곳인데 네네. 그 휴게시설이 이제 지금 학관 4층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그럼 어떤 다른 휴게실을 추가로 좀 만들 예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지금 뭐 어쨌든 이게 결국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. 네. 뭐 휴게실이 이제 뭐 어쨌든 용도가 변경되긴 했지만 그 공간들이 네네. 어떤 학교의 뭐 다른 용도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네, 그렇죠. 그냥 바뀌어진 부분들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의 공간을 뺐다기보단 부족한 어떤 공간, 학생들이 꼭 수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공간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뭐 좀 불가피하게 좀 바뀌어진 부분도 있는데요. 저희가 뭐 공간들이 뭐 충분하면 학생들의 뭐 휴게 공간을 많이 네네. 만들어주면 뭐 더한 아이 없이 좋은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네. 오늘은 인문캠퍼스 본관 3층 실습실 공사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았습니다. 갑작스러운 공사에 대해 궁금하신 학우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본 영상이 학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학교 측은 공간의 용도만 바뀌었을 뿐 학생들을 위한 공간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. 또한 학생들의 요구가 계속된다면 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도 말했습니다. 앞으로도 학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하태성의 팩트체크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